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선 며칠 전 소식 이어서 갤럭시 S25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자면 이번 S25 울트라로 해당되는 모델의 CAD 도면 기반 디자인이 IT울츠가 오닉스를 통해 유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외형을 살펴봤을 때 직각 사각형 형태의 외형을 유지하지 않고 마치 S24, S24 플러스를 보는 것처럼 알값이 모서리에 추가가 되면서 라운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의 모스퀘어클 디자인으로 원과 사각형의 조합을 이룬 듯한 그런 디자인을 새롭게 채택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올릭스의 디자인을 봤을 땐 S24 울트라에 폴드6 후면 카메라 링을 붙인 것처럼 카메라 배열은 S24 울트라와 별다름 없어 보입니다. 카메라 링 디자인에 대해서는 일단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전에 올릭스 렌더링들을 살펴봤을 때 지난 폴드6도 폴드5처럼 똑같은 카메라 링이 탑재된 것처럼 디자인을 했으나, 실제로 나왔을 땐 폴드6의 볼드 카메라 링 디자인이 처음으로 적용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IT울츠가 아이스유니버스도 올릭스가 디자인한 카메라 링은 지난 폴드6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고, CAD 도면 렌더링은 정확한 디자인을 보여주지 않고 케이스 제작을 위한 단순 참고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지난 S24 울트라와 동일한 카메라 링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아이스가 재반영한 디자인을 공개했는데, 플랫한 테두리를 적용하면서 베젤이 S24 울트라보다 많이 얇아 보이고, 라운드가 지게 되면서 S펜 끝부분 같은 경우도 모서리 라운드에 맞춰서 아주 살짝 라운드 지도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이스에 의하면 이번 S25 울트라 무게가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6 프로맥스보다도 더 가볍고, 심지어 S24 울트라보다도 더 가볍게 나올 것이라고 언급이 됐었죠. 아이스에 의하면 실제로 이번 S25 울트라는 220g 언더로 잡히게 되면서 219g 무게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S24 울트라는 233g이고 16 프로맥스는 227g입니다 배터리 용량도 확인을 해줬는데 5000mAh로 전작과 동일한 용량 탑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작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작게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